인캣캠 모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캣캠 모듈의 사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우선 세라믹 마인드에서 임플란트 모듈을 이용해 보철물을 디자인하시고 엣지트 프로그램에서 밀링 경로 계산 시에 어버트먼트 타입을 HD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밀링 장비에서 가공을 시작할 때에 프로그램 상에서 ST2랩 위치를 메시지로 알려주면 해당 위치에 ST2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방금 설명드린 과정을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소프트웨어의 캠 프로그램인 매치2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줍니다. 재료에 맞는 블록을 선택하고 보철물을 배치해줍니다. 만약 마진라인 등의 디자인 변수값이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신 경우 세라믹 마인드로 디자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동으로 이러한 창이 불러와지실 겁니다. 순서대로 우선 첫 번째는 교환면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화면 시점으로 설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집니다. 이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진 라인을 총 3개를 잡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머전스 프로파일 마진 라인입니다. 녹색으로 표기된 위치를 확인하시어 이머전스 프로파일 마진 라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란트 하부 마진 라인을 노란색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루를 설정해 주실 때에는 홀의 최상부나 가장 아래쪽이 아닌 중간 부분의 크루 헤드의 위치에 따라서 마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진 라인까지 설정이 끝나셨다면 연결부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계산을 진행합니다. 계산을 진행하실 때에는 다른 설정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지만 어버트먼트 타입을 반드시 인터페이스 HD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인터페이스 HD 로토 RFID의 경우 자세히 최신식 밀링 머신인 마틱에서 사용되는 옵션이므로 그 외의 장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두 번째에 위치한 인터페이스 HD 로토 ST1.2 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계산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산이 완료되면 가공 장비로 계산 완료된 파일을 전송하고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 프로그램에서 ST2의 위치를 안내드리오니 해당 위치에 맞추어 ST2를 배치하고 가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인캣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필수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